한 번에 네 가지 할 수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. 이게 뭐야? 나처럼 좀 성격 급하고 좀 여러 가지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? 한 방에 되더라고요.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성격 급한 분 너무 좋아요. 버무린 아, 이런 거 좋다. 콩비지찌개, 콩잎 달걀찜, 숙주나물. 누나가 빨리 해서 뜨끈한 밥 갖다 줄게. 먼저 콩비지찌개를 해야 되겠어. 콩비지찌개는 먼저 고기를 부어. 그냥 붓기만 하면 돼. 너무 간단해. 그다음에 김치 부어. 그다음에 콩비지 부어. 고춧가루 한 숟갈, 마늘, 그다음에 멸치 액젓, 물 부어 좀 자박하게. 콩비지찌개 끝났어요. 그다음에 숙주나물 찜을 할 거예요. 숙주나물 찜. 이렇게 숙주나물 이렇게 이렇게 깔아주고 차돌박이를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와 괜찮네. 되면서 그다음에 여기 콩잎 계란찜 이건 정말 추천이에요 여러분들. 좀 저어줘. 그리고 당근, 양파, 파 그냥 채 썰어서 부어.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지. 우리가 이번 주제가 또 콩이니까 콩잎 한번 써보려고. 콩잎. 아 콩잎 너무 맛있어. 이게 깻잎이랑 비슷한데 좀 씁쓸한 맛이 좀 더해요. 깻잎 장아찌 막 이런 것처럼 콩잎 장아찌도 있잖아요. 콩잎이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냥 담궈. 어 맛있겠다. 잘 풀어줘요. 아 그냥 이렇게? 나 벌써 세 가지 요리 끝났다. 마지막으로 저는 콩밥을. 아 밥도 해요? 마지막으로? 한꺼번에. 네 콩 시리즈예요. 콩 시리즈. 끝났어요. 밥부터 해가지고 찌개에다 반찬까지 다 되네. 밥 한 번에 하기 진짜 귀찮은데 그릇도 다 따로따로고. 오케이. 온도.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? 어 됐다. 개봉 밥. 우와! 각자 어디는 찜, 어디는 이제 뭐 밥? 이게 다 있어요, 다 있어요. 네. 와 진짜 편하다. 야, 뭐가 들었을까? 오, 이거 나무 상자가 들었어. 돈 들었으면 좋겠다. 이야! 우와. 어? 이거 뭐지? 콩잎 계란찜. 어? 맛있겠다, 계란찜. 그 요거 국 빠지면 안 되잖아. 우와. 아, 콩비지. 숙주나물 차돌박이. 검은 콩밥. 맞춘 거야. 아니 언제 만들었대? 아까 진짜 비지 했는데. 이거 진짜 금방이야, 금방. 아니 밥을 먹어봐도 돼요? 그래, 밥을. 떠. 아니 여기 나 저도 완전 말아. 네. 저도 말고 싶어. 아유 너무 맛있겠다. 신김치다 이거. 괜찮아? 콩비지 어때? 이거 콩비지 김치찌개거든. 김치찌개에 비지 있잖아요. 먹는 거 거의 질린 거 같아. 유린의 집밥이네. 밥도둑에 그냥 끝판왕. 맞아. 비벼 먹어도 되고 비지에다가. 비지 27억이었어요. 비지 안 먹었지. 비지 많아. 근데 지금 나가 빠서 비지를 너무 좋아해. 이제서야 먹는구나 비지 지금. 이거 콩잎 계란찜. 근데 계란찜이 쉬운 거 같은데 어렵거든. 네. 어려워요. 촉촉하게 하기가. 너무 촉촉하다. 네, 카스테라 같아요. 어 너무 맛있다. 괜찮아? 네. 아니, 콩잎이 약간 사각 소리 난다. 숙주나물 어때? 숙주나물이 콩에서 자라더라고. 저는 원래 숙주를 좋아해요. 어머, 치열이가 다 좋아하는 건데.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. 넌 다 좋아해? 간이 좀 안 됐어. 숙주는 원래 약간 씹는 맛. 그만 먹어. 넌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치열이 먹으러 갔는데 네가 한 번 어떡해. 그럼 왜 젓가락 줬어, 그래?